형규 어떻게 생각해? 내가 대답할게. 형규 사실 첫인상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잘생긴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서 나 내려치기 당했어. 나는 처음에는 마음이 안 갔었는데 그래도 데이트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. 지금 규민이 형에 대한 마음이 어떤 상태야? 사실 나는 형규가 와서 진짜 설레고 좋은 데이트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나한테는 그냥 규민이라는 그림자가 되게 커. 되게 오랜 기간을 있기도 했고 그래서 막 갑자기 형규한테 설레는 것도 뭔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야. 그냥 이 그 반반의 기로에서 되게 아직 혼란스러워. 만약에 X가 없었다면 당연히 형규랑 잘 됐겠지만은 약간 여기가 X가 있는 곳이고 더군다나 나한테 되게 큰 사람이었으니까 좀 혼란스러워. 그래서 진짜 반반인 것 같아. 오케이. 자의가 아닌 상태로 데이트를 계속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. 자의가 섞여 있었는지. 근데 솔직히 마지막은 지금 오늘 한 데이트는 좀 자의가 있어. 자의지 완전. 근데 왜냐면 X 제외니까 아, 네. 너무나도 나한테는 쉬웠지. 근데 X가 만약에 포함됩니다라고 했으면 난 정말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. 지금 제일 1순위가 누구예요? 현재. 그러니까 뭐 최종 선택 때 누구야 이게 아니라 현재 지금 현재. 여기 우리 지금 이 자리. 51대 49여도 돼요. 우선순위가 있는지. 51대 49여도 돼. 그러면 나는 그냥 진짜 솔직한 오늘 마음으로서는 현규가 더 커. 조금 더 커. 현규? 현규가 조금 더 커. 51? 51보다 더... 그거는... 오케이, 오케이. 어쨌든 현규가 조금 더 커. 규민이 형이 누나한테 오늘부터 호감을 표시하면 어떨 것 같아? 근데 너무나도 그럴 일이 없어서. 그렇다면? 만약 그렇다면 나는 스킵을 지금 쓰겠습니다. 너는 규민이 형이랑 다시 만나고 싶어? 만나고 싶어?에 대한 답변만 하자면 왜냐면 그냥 너무 큰 사람이었어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냥 그 마음은 있긴 하지. 있긴 하지. 다시 만나고 싶다. 있긴 해. 아직은.